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에게는 그동안 당국이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점검해 왔는데 오늘부터 이 모니터링이 중단됐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직접 판단해 병원을 찾으라는 건데 위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의 80대 어머니는 최근 코로나에서 완치됐습니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담당 의료진이 매일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했고 덕분에 상태가 안 좋았을 땐 적시에 입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집중관리군 분류가 사라져 고령층 스스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껏 재택치료 환자 400여 명을 모니터링해온 동네 의사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혼자서 앓게 되니까 뭐 위험해지는지 모르고 있다 갑자기 심해지고 그래서 야간에 당직 팀들이 나빠져서 또 막 입원시켰다고 그런 분들 꽤 있었거든요. 위중증 환자 287명 중 81.5%는 집중관리군에 속했던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본인 스스로 또는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진료 가능한 근처 병원을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안내한 코로나 진료 병원의 정보도 틀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비대면 진료 전화로만 가능하시고요. 정부는 고위험 재택 치료자들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의료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 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선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